잠시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즐거워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21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 영상 특별 기도에 참여하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문안을 드립니다. 이 시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려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최고의 행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시며 또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틀러 정권 치하에서 독일의 악과 싸워 이겼던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두 팔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유지되고 움직여지고 있다. 기도의 놀라운 특권과 그 능력을 체험한 이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이 가장 악과 싸울 때도 우리는 기도가 최고의 행동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기에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견을 친구처럼 받아주십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다시 5명을, 5명을 감하여 말합니다. 의인 45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5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다시 5명을 감합니다. 의인 4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만일 의인이 그 정도의 숫자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10명씩 숫자를 감합니다. 의인 30명이 있다면, 의인 2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밖에 없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대꾸를 하니 아니하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받아주십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제안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만일 9명, 8명 이렇게 계속 숫자가 내려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0명 이하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숫자를 감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만일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유를 그런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게 응답하셨는지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의인은 죄가 없기에 멸망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면, 긍휼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인으로 인해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는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만약 의인이 있다면 그는 멸망당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은 모두 멸망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으로 인하여 악인이 멸망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고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구원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된 사상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위기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 이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는 이 다니엘 21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나라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로 세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미혹하는 모든 더럽고 거짓된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이 난국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움들, 거짓됨들, 어둠들,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이 모든 교만들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다시 한번 봄날과 같은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린이와 노약자와 장애인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사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이 사회 취약계층들을 주님의 생명사계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짖는 기도자들의 이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나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할 교회와 성도가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승리하며 세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이 시간
환난과 고통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북한 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저 어리석음과 그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